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를 가지고 문장을 확장해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이 문장도 연습을 했죠? 이 문장에 대해서도 단어를 추가해 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단어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연습했던 서체로 먼저 정리를 하고 회개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갈 거예요. 오늘도라고 쓰려고 하는데 이응이 잘안 써지신다고 해요. 이응 잘 쓰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붓에 기울기를 주었을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끌어올릴 때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분모가 앞으로 나가고 위로 분모를 거꾸로 미니까 분모도 이렇게 납작해지고 상하게 되죠. 하지만 붓을 다시 다듬고 일직선으로 세워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붓에를 따라옵니다. 손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붓을 세우고 쓰면 붓이 내 손이 가는 방향으로 분모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울기를 준다면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죠. 분모가 먼저 앞으로 가면 붓대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단어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연습했던 서체로 먼저 정리를 하고 회개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갈 거예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처음 배웠던 서체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요.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백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앞에 여백이 있으니까 O자에서 여백이 있는 쪽을 더 늘려주시고요. 뒤에 글자가 오는 쪽은 짧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을에 변형을 주어서 이빈 여백에 히읗을 넣으면서 덩어리감 있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또 아래 여백이 있기 때문에 복자의 기역도 살짝 늘렸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세요는 또 어떻게 쓸까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를 또세 줄로 표현을 해볼까요? 아래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글자가 부딪히지 않게 니을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행복이라는 단어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덩어리감 있게 세 줄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날마다 행복하세요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이응이 한 번에 그리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반 돌려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글씨에 강약을 주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보았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도 적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언제나 했었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떻게 구도를 하실 거예요? 계단형 구도도 있겠죠? 이렇게 사선형 구도로 저는 먼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글에 강약을 주어서 이렇게 또 덩어리감 있게 표현도 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을 강조하고 행복을 강조한 그런 글귀입니다. 그럼 다가오는 한주 동안 또 즐거운 켈리 생활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